6월 기준 보험사 대출액이 26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대출채권 규모는 260조 3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5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26조 6천억 원을 나타내 3월 말에 비해 1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부터 재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기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49조 8천억 원을 기록해 3월 말보다 1조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 속에 주택 구매 수요와 가구당 대출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